J1 바이 레시피 젤리 쿠션. 일단 이 쿠션은 하지원 쿠션으로 되게 유명해요. 하지원 씨가 나오는 드라마에서 이걸 직접 가지고 나와서 사용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쿠션이고요. 저희가 화장품 중에 쿠션을 가끔 소개를 종종 해드리는데 뭘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쿠션은 보통 한 개를 쓰기보다는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 섞어서 쓰면은 더 좋거든요. 일단 매일매일 피부 톤이나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조금 촉촉하고 어떤 거는 조금 건조한 쿠션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잘 섞어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 제품은 저희가 본품 두 개, 리필 두 개, 이렇게 네 개를 다 드리는데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물론 저희만 가능한 가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하셔서 지금 쓰고 계시는 쿠션들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발라봐야겠죠? 열어볼게요. 21호랑 23호가 있는데 저는 피부가 까만 편이라서 23호를 쓰기 때문에 23호를 사용해 볼게요. 열고 빼주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잘 나지는 않아요. 얘가 살짝 밝은데 일단 제가 발라볼게요. 얘를 한 번만 찍어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살짝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 한번 찍은 것만으로도 손등을 다 덮고 남을 만큼 양이 묻어요. 차이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색이 확실히 정돈이 됐죠? 여기보다. 그리고 이 제품은 촉촉해요. 이게 에센스를 발랐는지 쿠션을 발랐는지 헷갈릴 정도로 촉촉해서 피부 상태가 유난히 건조한 날, 뜰것 같은 날, 그런 날 발라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 괜찮은데? 광도 살짝 있고요. 그럼 제가 21호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확실히 밝죠? 보시면은 얘가 23호보다는 밝아요. 피부톤이 조금 하얀 분들은 21호 사용하시고 어두운 분들은 23호 사용하셔도 되는데 21호도 너무 막뜰 정도로 하얀 정도가 아니라서 23호를 원래 쓰시던 분들도 가끔은 윤곽을 내거나 하이라이팅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품이 너무 촉촉하기 때문에 수분크림을 많이 안 바르고 발라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향은 은은한 향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향이에요. 근데 향이 많이 세지 않아서 부담 없이 사용하셔도 될것 같은 쿠션이에요. 하지원이 강추하는 제이원 바이 레시피 젤리 쿠션. 이렇게 본품 두 가지랑 리필 두 개. 총 하나, 둘, 셋, 넷. 4종이죠. 4종 드리고요. 다른 쿠션을 이미 사용하고 계셔도 또 하나 추가로 더 사용하기 딱 좋은 쿠션이에요. 촉촉함이 강하니까 겨울에 촉촉함이 강하니까 겨울에. 촉촉한 피부를 원하실 때 지원 바이 레시피 젤리 쿠션을 사용해 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